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어.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추석 꿀팁을 몇 개 알아왔으니까 이번에 꼭 써먹어봐. 먼저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하잖아. 그 중에 제일 탐나는 게 갓 구운 전인데 이거 맘대로 집어먹으면 엄청 혼나는 거 알지? 이럴 땐 이거는 상에 올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모양이 제일 안 예쁜 걸 골라 먹은 다음 그리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. 와 진짜 누구 엄마라 이렇게 전을 맛있게 부쳐? 이런 립서비스를 잘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. 근데 몇 번 써먹으면 티나니까 조심해야 해. 그리고 명절에 제일 무서운 게 친척들 잔소리잖아. 보통 공부나 취직, 결혼 얘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야 해. 어떻게 대학 어디 갈지는 정했니? 하고 물어보시면 열심히 고민 중이죠.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. 근데 이번에 백신 맞으셨어요? 팔 엄청 아프다던데 괜찮으세요? 이런 거 물어보면서 화제를 돌리는 거야. 그리고 열심히 대답해주고 계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거지. 마지막으로 용돈 다들 많이 받고 싶잖아? 보통 추석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랑 겹치는데 적당히 눈치 봐서 방에 들어가서 딱 공부하는 척을 하면 이야 명절에도 공부하는 거야? 하고 대견해 하시면서 두둑하게 챙겨주실 거야. 이럴 때 딴 데 보면서 모른 척 해야